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해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것이 직접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은 반드시 에너지가,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을 우리가 생기라고 부르고, 그 힘의 본질을 따져보니까 뭐더라? 진선미.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움. 그 속에 힘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그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 가지를 잘 칵테일을 하면 무슨 맛이 날까요? 진실 조금 붓고, 선을 조금 붓고, 미, 아름다움을 부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해서 한 잔 마시면, 그 맛이 무슨 맛이 난다고요? 사랑 맛이 난다. 그 사랑 속에, 그 놀라운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들이 유전자의 변질로 온다는 것을 밝혀낸 그 큰 작업,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를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인간 게놈. 게놈은 게놈이 아니고, 네, 게놈입니다. 게놈. 게놈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유전자라는 말을, 유전자는 DNA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gene, 이라고도 표현하고, 아주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게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의 가지수가 약 2만여 가지가 좀 넘어요. 그런데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유전자 검사로 알 수 있어. 왜?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된 거니까. 그래서 그 2만여 가지한테는 유전자 검사를 쫙 해서 이 사람은 유방암 환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췌장암 환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유전자 조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면 당뇨병, 무슨 뭐 심지어는 치매면 치매, 이런 모든 질병들이 다 이제는 어느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인 줄을 알게 되었고, 또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전자 지도예요. 지도. 왜 유전자 지도라고 부르냐? 여러분, 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 지도라 그래요?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에도 뭐가 있는 거구나? 위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시는데 그 여러 가지 파일을 저장해 둡니다. 그럼 그 나중에 그 파일을 찾으려면 뭘 알아야 돼? 위치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찾아서 들어. 그래서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렇듯이, 여러분의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도 그 각종 유전자가 그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종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컴퓨터. 네. 그거는 하드죠. 그렇죠? 그 하드 드라이브가 C, D 혹은 뭐 두 개다,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는 그 각종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그 하드가 23개입니다. 워낙 많죠. 그렇죠. 2만여 가지나 되니까. 그래서 각종 그 유전자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그러면 그 유전자는 23개 하드 중에 몇 번째 하드에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가? 그거를 발견해내는 것을 유전자 지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유전자가 왜 변하며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어떻게 해요? 지금 현대의학이 알고 싶어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걸레질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부르는데, 그 23개 세포라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23개 하드를 우리가 23개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가 23개가 있어요. 만약 내가 유방암 환자다. 그러면 어느 하드, 즉 몇 번째 염색체에 어느 부위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었냐. 그것을 알려주는 게 유전자 지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것도 어떤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 변질된 유전자가 몇 번째 염색체에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가. 그래서 염색체 모양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예요. 자, 이 세포인데, 이게 세포, 맨 세포 가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거, 땅콩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럽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당뇨병과 아주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은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도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여기 보라색 구멍이 빵빵 나 있죠. 이거를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것을 세포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그 안에 염색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핵을 고무풍선, 구멍이 빵빵 난 고무풍선처럼 생기는데, 그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면 23개의 염색체들이 와르르 나옵니다. 그 염색체 모양을 보면 이렇게. 자, 이게 실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실뭉치야. 실뭉치. 네. 그래서 염색체를 당겨서 쫙 풀어보면 실이 이렇게 나와. 그 이 실이 뭐냐? 이 실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 유전자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여요. 점점 과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좀 철학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철학이 과학을 기본으로 기초로 해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만 보니까 첫째, 그래서 요거를 DNA 이중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요 나선이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중 나선 두 줄 사이에 몇 종류의 물질입니까? 이거 뭐 색깔로 하니까. 네 종류의 색깔을 가진 물질들이 두 개씩 딱딱 어떻게 되어 있다? 조립이 되어 있어. 그래서, 아하! 유전자의 구조는 무슨식 구조구나? 조립식 구조. 조립이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조립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립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릴 수도 있고 딱 조립이 딱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처럼 지퍼처럼 쫙 두 줄을 어떻게 해요? 아니면 지퍼가 두 줄이 쫙 풀리자. 그래서 유전자는 항상 풀렸다가 또 오므렸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아주 역동적이에요. 켜졌다가 뭐예요? 꺼지기도 하고. 예. 옛날에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딱, 더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아, 여기 보니까. 자, 이 줄도 여기 보니까 흰색 부분이 있고 갈색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총 몇 종류의 물질로 조립이 되어 있어요? 색깔만 따지세요. 여섯 종류야. 그렇죠? 흰색, 갈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 여섯 종류의 물질로 유전자는 구성이 되어 있어. 참 재밌죠? 참,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는 교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제는 유전자가 여러분 알았습니다. 아, 몇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구나? 여섯 가지 종류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근데 그 구성은 무슨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조립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게 아는 것이 힘인데 말입니다. 이 강의는 듣는 사람들이 알도록 가르쳐야 돼. 네. 그 알도록 가르치려면요, 온갖 재주를 다 부려야 돼. 그냥 줄줄 읊으면 몰라요, 사람들. 네. 토막마다 어떻게 해요? 인상을 탁 심어줘야 돼. 그냥 읊으면, 유전자는 네 가지, 여섯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어떻게 해? 인상을 심어주면서 강의를 해야 돼요. 아시죠? 그런 거를 제가 잘한다. 그래서, 사실 제가 무슨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테레비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할머니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이 여섯 가지 물질이 조립이 되어 있는데, 요것들이 각각 무슨 물질인가 알면 좋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유전자를 분해해 봤습니다. 분해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건 줄이죠. 그렇죠, 줄. 그래서 줄, 이 하얀색 부분의 줄은 알고 보니까 화학적으로, 이 화학 물질이에요, 여러분.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흰색 부분은 당분이에요. 당분. 그리고 이 흰색 부분과 흰색 부분, 당과 당을 서로 붙여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이 갈색 물질. 요거는 뭐라고요? 인산이에요. 아,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에 줄 부분은 당과 인산이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 생기는구나. 왜 줄이 있어야 될까? 아,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줄 부분에 아주 약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물질은 무슨 물질인가?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거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밝혀져 있어. 밝혀지니까. 그래서 이 무슨 물질인가를 알았습니다. 아, 이 노란색 물질은 아데닌이라는 물질이구나.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A라고 그냥 기억하십시오. A.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물질은 티민이라는 물질이구나. 그러니까 T 할 때 T니까 그냥 T.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물질은 구아닌이라는 물질이구나. 그래서 G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예, 이 C, 이 초록색 물질은 시토신이라는 물질이구나. 그래서 C. 그래서 이 A, T, G, C라는 이 네 가지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네 가지 종류의 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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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염기. 염기. 크, 염기다. 네 가지 종류의 염기다. 염기를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 네 가지 종류의 염기. A, T, G, C라는 염기가 두 줄 사이에 쌍쌍으로 조립이 돼가지고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유전자예요. 그런데,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염기 한 개가 결합되어 있는 줄 부분. 그 줄도 토막이 나요. 그래서 이 토막을 이 인산이 연결시켜줘. 그래서 이 인산은 이 토막을 이어주는 풀, 갖다 붙여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과 인산과 염기의 복합체, 그렇죠? 이 세 가지 물질이 결합돼서 유전자를 만드는 기본 물질이 돼요. 그니까, 요건 뭐예요? 요거는? 염기. 자, 염기, 기억하세요? 염기. 야. 그니까, 이것도 염기고, 이것도 염기고, 이거는 G 염기고, 이거는 뭐예요? C 염기고, 이거는 A 염기요. 어. 그래서, 이 염기하고, 그 다음에, 줄을 구성하는 당분하고 그 다음에 줄과 줄을 이어져 붙이는 뭐? 인산. 인산, 염기,
방법. 아, 자, 다시 해보세요. 아, 이야, 여러분. 좋아요. 머리 좋네요. 네. 그렇죠? 이 세 가지 물질, 염기와 당분과 인산이 결합돼서 돛담배 한 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요게 배고, 요것이 돛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 돛담배 한 척을 뭐라 부르게? 그 돛담배 한 척을 DNA라고 불러. 아, 돛담배 몇 척이 있어요? 네 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엇을 보시고 계신 거라? 내게 DNA를 보고 계십니다. 이 내게 DNA가 두 개씩 어떻게 해요? 짜글지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란 꼬아진 이중으로 나선형이 된 긴 실들을 만들었는데 그 실들이 유전자라 이 말입니다. 그 실이 긴 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쫙 이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여기 이 보라색 줄과 초록색 줄 두 줄이 있고 그 두 줄 사이에 그렇죠? 빨강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염기가 딱딱 구성. 그 유전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왜 이런 구조가 돼 있을까? 이런 나선형 구조라야만 많은 수의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작은 공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만들었을까? 네,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저게 염기, 저 DNA가 뭘까, 저게? 그 염기가 뭘까? 뭐길래, 염기가 뭐길래, 네 가지 염기가 뭐길래, 두 줄 사이에 끼어놨어. 그래서 줄이 쫙 길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게? 과학자들이 드디어, 여러분, 유전자를 읽었습니다. 아,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읽었다는 말은, 그 읽었다는 말을 해독했다는 말을 말로 씁니다. 해독. 아, 컴퓨터 글자를 해독해냈다. 유전자 글자를 해독해냈다. 해독한다는 것은 뭐를 해독한다는 거예요? 글자를 해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그 피라미드 속으로 들어가서 옛날 그 3천년, 4천년 전에 그 글 써놓은 그 상형 문자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해독해낸 거야. 아, 그래서 고대 이집트 역사를 알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처럼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0하고 1하고로 구성이 되어있죠. 0하고 1하고만 있으면 그 두 개만 있어도 온갖 뜻을 다 만들어냈어요. 자, 한번 봅시다. 0 두 개하고 1 두 개하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0011하고, 1100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뜻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부호를, 글자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유전자도 같은 원칙이에요. 컴퓨터 글자는 1하고 0의 배열. 근데 컴퓨터, 우리 유전자는 무엇의 배열이다?
내 염기에 배열됐어요. 이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자, 이 상자, 구차. 이러면 239야.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상이 이렇게 되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줄이 필요하다고, 줄이! 참 희한하죠. 이 두 줄 사이에 239를 써놔야 이 순서를 바꿀 수가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상자는 여기 있고, 예. 이 자는 여기 있고, 예. 구자는 여기 있다면, 이게 누군지를 알 수 있어 없어요. 구상인지, 상구인지, 이구상인지. 온갖 이 세 글자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뭐, 구시도 나올 수 있고, 상시도 나올 수 있고, 난리예요, 이게. 같은 이시라도 이상구가 될 수도 있고 이구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나오듯이 여러분의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도 이 ATGC라는 네 종류의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자가 정상일 수도 있고 뭐예요? 비정상일 수도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야.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컴퓨터에 이게 디지털로 돼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컴퓨터가 작동하게 안 하게 못하는 거, 그게 질병이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로 딱 대조를 하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얼렁뚱땅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네. 아주 정확해요. 자, 그리고, 자, 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0101도 같아야 달라요. 달라, 이게 다른 뜻이요. 그 다음에 1010도 달라요. 배열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도 결국은 염기의 배열 순서 그거를 보고 결정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배열 순서가 정상이라도 켜졌냐 꺼졌냐, 생기를 받고 있느냐 받지 않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뭐를 검사하면 돼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뭐를 검사하면 돼요? 염기의 뭐? 염기의 배열? 자, 이상구냐, 누구냐를 배열하는 건 뭐예요? 이자, 상자, 구자의 배열? 순서가 정확해야 돼. 이 구상은 이상구가 아니야. 구상이 2도, 이상구가 아니라니까. 그 배열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유전자의 배열 순서를 다 알아냈습니다. 그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아, 이거는 무슨 유전자구나. 이건 무슨 유전자. 그걸 다 밝혀낸 것을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냈다는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대단하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1과 0의 배열 순서가 중요하듯이 유전자에는 뭐 순서가 중요해요? 염기 배열이 중요합니다. 염기 배열의 순서. 그래서 이거를 순서의 서자를 따고 배열의 열자를 따서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염기는 베이스니까 여러분이 좀 더 유식하고 싶으신 분은 기억하세요. 염기 서열을 뭐라 부르냐면 베이스. 염기 서열은 뭐예요? 영어로
시퀀스라고 그래요. 시퀀스. 순서라는 말을 좀 어렵게 하는 시퀀스. 염기서열, base sequence.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혹시 의사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폼 좀 잡으세요.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다. 이게 과학적이요? 무슨 말이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안 좋다. 안 좋다가 뭐요? 폐가 나쁜 것 같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 무식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 제 간세포에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요. 병원의 선생님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됩니까? 공부 좀 했습니다. 아이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그러면 뉴스타트 대학. 자, 그래서 염기서열의 변화가 어느 유전자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느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전자 지도다. 그러면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건데, 첫째 위치를 결정하는 게 23개의 염색체 중에 23개의 염색체를 키가 각각 달라요. 희한하게. 23개의 그 키가 달라서 키 순서대로 쫙 배열을 해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그래서 키가 맨 작은.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키가 제일 커가지고 맨날 1번 했는데, 1번 했을 때 제일 그 불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학생이 68명이었는데, 그 68번이 제일 꼬마죠. 근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습니다, 학생들을. 때릴 때 몇 번부터 때리게? 68번부터 때려요. 기다리들은 천천히 늦게 맞아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워요. 이 꼬마의 68번은 딱 맞고 놀아요. 근데 1번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68번 맞고 나면 67번, 66번, 68번. 고통을 제일 많이 받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뭐라고 부른다? 디엔에이! 예. 네. 이렇게 강의를 잘해도 잊어버린다는 건, 이거는,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이게 DNA예요. 돛담배 한 척 한 척. 그래서 이 돛담배 두 척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립이 될 때, 이 노란색은 반드시 빨간색하고만 붙어요. 파란색은 반드시 초록색하고만 붙어요. 그래서 딱딱 조립이 되면서 그 조립된 거를 또 조립을 시켜요. 길게. 이렇게 두 개씩 조립된 것을 가져다가 이제 옆으로 붙이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초록색은 반드시 누구하고만 붙어? 네, 파란색. 네, 노란색은 반드시 빨간색. 요 순서가 쫙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게 되면서 꼬는 거야. 꼬면 그게 유전자예요. 그런데 요 순서가 딱
달라요. 부위마다. 그 과학자들이 이게 분명히 무슨 글자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뭐가 기록이 돼 있다? 해독해낼 수 있는 뭐가? 글자가 기록이 돼 있다는 거요. 여러분,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진짜 희한한 거요.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립이 딱 돼 있어요. 그 왜 조립이 돼 있는 줄 알아요? 조립식 구조의 이점이 뭐예요? 조립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째로 된 거하고 조립식으로 된 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주 훌륭한 이점이 있습니다. 예, 문제가 고장이 생기면 뭐예요? 조립식은 고장난 부분만 뜯어서 갈아끼면 돼요.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 염기 서열이 엉망이 돼 있어도요. 그거를 갈아끼워지면 유전자가 정상화 될까 안 될까? 돼요. 유전자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할 거예요. 갈아 끼우게 되어 있을까? 과연?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에 병이 생겼다. 유전자 염기 서열이 변동이 돼가지고 병이 생겼다는 것은 그거는 유전자가 엉망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러면 이 유전자가 변질되기 전에 상태를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항상 검사를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긴 꼬불꼬불한 실을 촤악 하면서 딱 이렇게 검열을 해요. 하다가, 아!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만 딱 잘라내버려요. 잘라내고 새로운 DNA를 가져와서 딱 껴맞추면 유전자는 정상화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암 환자가 됐다. 내가 어떤 병에 당뇨병에 걸렸다. 내가 관절염에 걸렸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정상적인 DNA를 갖다가 끼워 넣지를 못해서 병이 생겨. 왜 끼워 넣지를 못했을까?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더 배우고 더 깊이, 아, 그렇구나 할수록 더 무엇을 많이 받게 돼서요? 아는 것이 내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다. 크, 이럴 때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DNA 회복. 자, 여기는 유전자가 잘 조립이 되어 있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검열관이에요. 유전자 검열관. 유전자 검열관의 특징은 뭐예요? 예, 이빨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빨이 왜 있을까? 잘라내려고 해서 맞아요. 아이고, 그 눈치 빠르시네. 예, 잘라내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아래 위로 쫙 검사를 하다가,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조립이 어떻게 됐어요? 예, 조립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왜 떨어졌나 하고 살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염기, 이 DNA가 어떻게 돼? 예, 귀퉁이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염기를 못 쓰겠구나 하면 이 이빨 잘 발달한 검열관이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 먹어버립니다. 아, 탁 잘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이 검열관이 일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해서 암세포가 된 거예요. 검열관이 잘 검열을 해서 유전자가 변질되자 말자 어떻게 해요? 검열관에서 탁 잘라먹고 거기에 정상적인 DNA를 갖다 넣었으면 그는 세포가 정상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몸 재밌게 돼 있죠, 그렇죠? 진짜 재밌습니다. 자, 암 걸린 덕택이야, 여러분, 정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암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탁 잘라 먹으면, 이렇게 잘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검열은 못 합니다. 검열은 못 하고, 검열관이 아니니까, 이게 이빨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를 가지고 와요? 예, 이 찌그러진 DNA에 대용품 갈아 낄 수 있는 새 부속품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새 부속품의 종류는 몇 종류요? 네 종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새 부속품을 가지고 올 때마다 이 네 종류인데 정확한 부속품을 가져올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안 틀려요. 우리는 바보입니다. 어느 DNA가 찌그러졌는지, 잘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여러분의 세포 안에는 이런 DNA가 손상이 되면 반드시 회복하는 DNA 회복 장치가 돼 있대요. 회복 프로그램이. 자, 그래서 가져와서 이걸 잘라 먹었죠. 그 부위에 이제 빈 부위에다가 이 새 부속품 DNA를 딱 갖다 끼워줍니다. 끼워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저씨는 볼일 다 봤어요.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가 와. 뭘 가지고 와요? 실하고 바늘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딱 꼬매가지고 아주 완전히 새로운 정상적인 유전자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아저씨들이 일을 잘하면 병 낫겠죠? 일을 잘하면 여러분의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아저씨들이 일을 제일 잘할까? 여러분이 박수치는 순간이야.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아저씨들 힘이 팍 빠져있다가 내면적 환경이 달라지네. 그러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 아저씨들을 통틀어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DNA 복구 효소라고 부릅니다. 혹은 복구 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DNA 복구 물질. 그럼 DNA 복구 물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DNA 복구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복구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손상받고 변질되었을지라도 복구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세포는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 종류의 복구 아저씨들, 복구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 그러므로 지금부터 유전자가 어떻게 되면 돼? 짠! 하고 켜져야 됩니다. 이 꺼졌던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네? 에너지가 필요하다. 네. 여러분, 제발 이것만 잊지 마세요. 유전자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가 필요하다. 무슨 기가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하다.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바로 살아있더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생기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해주면 돼! 어떻게 하면 생기가 팍 죽어요? 그 유전자 팍 꺼집니다. 아, 주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아, 주인이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유전자 꺼집니다. 아, 주인이 화났다. 무서울 때는 언제 무서워요? 화냈어. 그래서 여러분이 화내면 유전자 꺼져요. 왜? 그런 것들은 아,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는 미워하는구나. 그렇죠? 무섭다. 화났다. 그럴 때 유전자 꺼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면 무서워요. 알면 뭐예요? 하, 나도 날 수 있구나. 하, 그러면서 절망 상태가 되면 유전자는 팍 꺼져요.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절망할 이유가 뭐예요? 없구나. 나도 희망이 뭐예요? 있구나. 자,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인간 게놈. 게놈은 게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전자 지도를 사실상 완성을 했다. 2003년 4월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기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되었다며 뭐라 그랬어요? 한때 누구만이? 네, 하나님만이 읽을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누구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전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 유전자를 기다란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따라 막대기로. 실제 모양은 여러분이 아까 그 봤죠, 그렇죠? 실뭉치. 여기는 단순화하기 위해서 긴 막대기로 벌써 그 키의 대조로. 그래서 1번이 키가 제일 크니까 막대기가 제일 길어요. 2번은 조금 작죠? 3번은 더 작아지죠? 4번 조금 작고, 5번 더 작고, 그래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유전자는 점점 키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맨 꼬맹이 유전자가 22번입니다. 23번은 X 염색체, X 그리고 Y 염색체. 23번 염색체를 XY라고 그러는데, 이 XY 염색체 속에 성결증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X가 두 개입니다. 그 X가 훨씬 크죠, Y보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X가 X, X 해가지고 X가 두 개. 큰 게 두 개 있고. 남자는 X 한 개에다가 별 볼 일 없는 뭐예요? Y.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렇게 유전자 차원에서 보면 남자는 엄청 모자라요. 그 남자 모자란 게 확실하잖아요. 남자는 뭣도 못 해요. 임신도 할 줄 모르고, 설거지도 할 줄 모르고, 빨래도 할 줄 모르고, 엄청 부족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췌장암에 걸린 이유는 뭐예요? 18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췌장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저 유전자가 그 DNA 부속품 그 새 아저씨가 다시 출현해서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킨다면 췌장암도 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새 아저씨가 일을 잘하게 만들려면 그 세 가지 복구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되면 된다? 켜지면 된다. 켜지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아야 된다. 결국은 질병이 어떻게 치유되는가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단 한 가지 답변은 뭐예요? 유전자가 켜지면 된다. 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으면 된다? 생기를 받으면 된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네? 걸레 아무리 바꿔서 방바닥 아무리 닦아야 유전자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수도꼭지는 절대로 방바닥 닦는다고 남는 게 아니죠. 자, 동맥경화는 19번 염색체예요. 자, 여기 보면 백혈병,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바로 여기. 유방암은 바로 여기. 크론스병은 바로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 변질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간질도 이거 여기. 자, 당뇨병도 뭐예요? 여기. 네. 유전자가 회복될 수 없다면 이런 병들 전부 무슨 병이에요? 불치병이죠. 그러나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한 불치의 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걸레질 치료는, 증세 치료는 불치의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치유할 수 있는 치료가 병이 몇 가지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녹내장, 전립선암은 바로 1번 염색체 발열입니다. 대장암, 2번 염색체 발열. 폐암, 3번 염색체 발열. 자, 이 보면 심지어 뭐예요? 알츠하이머병. 예, 치매도 결국은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자,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 여기 보면 변질돼서 요 유전자, 즉 4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하니까 뭐, 무슨 병이 걸린다? 파킨슨스 병이 걸린다. 이런, 자, 그러니까 유전자만 회복되면 무슨 병이든지 날 수 있다. 박수,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는 유전자의 기별이 갈까? 네. 이왕 박수 칠 거 뭐예요? 감성과 함께,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라, 이 말이에요. 선택하시라. 그래서 이 확실한 선택이 바로,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아하, 과연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것이구나. 그게 확실해졌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질된 유전자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치유될 수 없는 병은, 즉 불치의 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의 시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인데, 그분의 이름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의 말로, 그 히포크라테스 이전에는 의사라는 사람들이 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의사 노릇을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드디어 왜 질병이 생기는가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이 의학을 무속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죠. 그래서 저도 1967년, 몇 년 전이에요? 51년 전이요. 허허, 참 나이 들어서 그렇죠. 51년 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뭐를 했게?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이렇게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그 선서를 히포크라테스가 만들어 놓은 선서문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선서를 했어. 오른손을 들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자, 그만큼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요즘 현대의학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이분이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고 하면, 내가 의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질병이,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가, 나을 수 없는 병인가를 진단명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건 무슨 병? 그럼, 아, 이건 나을 수 없어. 이건 불치병이다. 그러고 했는데, 내가 평생 의사 생활을 계속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가, 없는 병인가가 질병 진단명, 질병의 병명에 딸린 것이 아니더라. 무엇에 딸렸더라? 병명에 따라서 이 병은 안 낫는 병이다. 이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 현대의학에서 이게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병은 안 낫는 병인 줄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낫는 사람이 있더라. 또 그와는 반대로 이런 병쯤이야 문제없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병명과 그 병이 날 것인가, 낫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되지는, 아,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과 결정되, 무엇으로 결정되더라? 그 환자의 마음이 결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래서 이, 우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자, 당신은 방광암인데 폐까지 전이 되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환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자가 주눅이 뭐예요? 이거는 불치입니다. 예, 무엇으로 하면 불치야? 걸레질로 하면 불치다, 이 말이에요. 걸레질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나, 여러분, 생기로 한다면, 아무리 걸레질로 불치일지라도, 생기만 들어와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기만 한다면, 불치의 병이 될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아셔야 돼.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나려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불치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통계수치입니다. 통계수치. 통계수치는 어중이 떠중이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65%는 죽더라. 그렇게 되면 뭐예요? 불치라 그래요. 통계적으로 불치. 그걸 왜 믿어요? 나는 몇 프로에 속하면 되는데? 35%에 속하면 되는데. 나는 65%에 끼기 뭐예요? 싫다. 네. 그건 통계입니다. 통계는 그 각자의 특성을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각자의 특성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치야. 평균 수치.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목숨을 맡긴다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99명이 죽고 한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요.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과 주임 교수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과학계에서, 생물학계에서 그 사람을 정말 높이 평가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생물학을 연구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 내가 하버드에 가가지고 하버드에서 배우고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생물학계 큰 기여를 한,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생물학과에 조교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이제 교수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몸 컨디션이 이상해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소위 환자들을 가장 겁나게 하는 말이 무슨 병이라는 말입니까? 희귀병이란 말입니다. 희귀병. 네. 여러분 중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악성 흑색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희귀병. 희귀병 그러면 환자들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눅이 팍 들어버립니다. 왜? 희귀병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남은자 씨가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요? 네? 내일 저녁에 오신다고요? 남은자 씨라고 내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그 회복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분의 암도 희귀병. 현대의학으로 손도 못 대는 병. 그리고 뇌에도 퍼지고, 폐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두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완전히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기침이 나오고,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해가지고, 다 검사를 해보니까 희귀병에 걸린 거야. 예. 중배엽성 암이라는 그런 아주 희귀암에 걸려서, 도무지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 그래서 이 치료도 못 해. 걸레가 없어요. 치료. 예. 네. 그리고 왜 주치의가 뭐라 그랬냐 하면, 당신은 앞으로 8개월밖에 못 산다. 그거는 뭐예요? 8개월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통계예요. 그 8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는 그 병에 걸려서 2개월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6개월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8개월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12개월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2년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걸 다 뭐예요?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 게 8개월이에요. 그 8개월이라는 속에는 네가 이 병에 걸려서는 8개월 만에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게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븐 제이 굴드, 이 굴드 교수는 8개월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가 워낙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랬습니다. 이제 너무 공부한다고 과로한 것 같다. 잠도 좀 자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물도 마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라. 이제 그걸 의사 시킨 대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와서 세상에.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병이 악화가 안 됐어. 그래서 굴드 교수가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이 8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나도 지금부터 하라도 1년은 훨씬 더 뭐예요? 살 텐데. 교수님이 아는 환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가 다 연구 논문을 들춰보니까 자기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3년 반을 사는 사람이 있다. 3년 반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굴드 교수가 뭐라 그랬게? 앞으로 3년 반은 문제가 없겠군요. 그래가지고 3년 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끝도 없어. 그 또 검사를 해보니 뭐예요? 좀 더 좋아졌어. 그래서 이 하버드 교수가 이야 대단한데. 그래서 교수님 이 병에 걸려가지고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얼마를 살았습니까? 이 세계 온 세계 통계 그 통계 자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알려면 이 질병의 전문가가 영국 옥스퍼드에 있다.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하고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그가 옥스퍼드 교수한테 연락을 해서 이 자기가 걸린 이 병을 가지고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8년 6개월 산 사람이 있어. 스티븐 골드는 뭐라고 생각할게요? 아, 그러면 저도 8년은 문제 없겠습니다. 여러분, 8개월하고 8년하고. 8개월을 믿고 죽은 사람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8개월이 계속 8개월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통계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골드는 뭐예요? 나는 통계 끼기는 싫다. 왜? 통계 끼면 나도 뭐에 불과하니까? 어중이. 어중이에 불과하니까. 나 아무 특징이 없어. 그냥 끼는 겁니다. 나는 8년. 그러고 보니까 8년 살다 보면 날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8년 만에 8년 6개월이 돼서 더 가서 찍어보니까 빨아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88세로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어중이 떠중이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듣고 박수 치고 이런 거 별로 취미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뭐예요? 생각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예, 올바른 선택을 다시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고 아이고 뭐 2년밖에 못 산다 뭐 그러다 가지 뭐.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계속 뭐예요? 계속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여러분처럼 이런 길을 여러분은 통계적으로 보통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남다른 선택을 하셨습니까? 남다른 선택. 그러니까 남다른 선택을 하셨다면 유전자는 선택에 의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남다른 예외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맞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아이 뭐, 아이 그러지 마시고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자들. 와, 우리 할아버지는 뉴스타트 갔다 오시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눈이 초롱초롱해졌더라. 네. 아, 그러더니 남이 걸리면 다 죽는 병인데 뭐예요? 나시더라. 크, 그러면 나도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들어서 그런 소위 부채병이 걸리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것이 유산 중에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